200m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선수들은 예선전을 거쳐서 레인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3, 4, 5, 6 레인에 배정된 선수들이 예선전에서 좋은 기록을 펼친 1, 2, 3, 4위에 해당이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3, 4, 5, 6 레인은 우리가 무작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3 레인에서 6레인까지 배정된 선수 중에 어떠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될지도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하나 둘씩 좀 출발선에 모여서 무언가 지도를 듣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4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첫 출전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첫 출전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경우 저렇게 심판진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선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심판진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도 잠깐 비춰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엄한대로 달리면 또 안 되거든요. 네. 본인의 레인도 잘 확인을 해야겠고 발판의 상태도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큰 경기, 나름의 큰 경기들을 좀 뛰어버릇하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 대표를 선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4학년 중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결정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바로 200m 경기거든요. 네. 네, 평상시 훈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타팅 블록이 본인에게 잘 맞는지 전반적으로 높이와 거리를 조절하게 되고요. 저렇게 스타트 연습을 해서 맞지 않으면 스타팅 블록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죠. 네. 자, 뭐 육상의 꽃을 100m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순수하게 속도로 따졌을 때는 200m가 제일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00m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발과 중간 질주, 가속 질주 사실 출발하고 난 뒤 중간 질주가 있기 3, 40m 전까지는 100% 스피드를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200m는 물론 100m와 마찬가지로 클라우스팅 스타트를 해야 되지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후반 가속 질주에서는 100m보다 더 빠른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수한 가속도 얼마나 이 순속을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또 중요하겠고 그런 최고 속력을 지켜볼 수 있는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또 200m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황시우 선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중계석에 올라오기 전에 황시우 선수 엄마를 우연하게 만났는데 네. 엄마가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시우 선수도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성남 장안초의 황시우와 정윤준 선수 그리고 강선초 정유준, 서면초 배지황, 은계초 김시원, 서면초 김효준, 송린초 정규혁, 강선초 정선율 선수입니다. 정윤준 선수 모습이었고요.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역시 안경을 끼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참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 하고 있죠. 아마 우리 선수들을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본인 이름이 호명되면 손을 들고 깍듯하게 인사하라고 잘 가르친 것 같네요. 배꼽 인사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4학년부에서만 볼 수 있는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5학년, 6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쑥스러워서 저렇게 인사 안 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하라는 대로 충실히 하는 이 나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11살, 12살, 13살, 한 살 차이씩 납니다만 차이는 또 엄청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8명의 선수가 모두 출발선으로 자리를 합니다. 200m 남자 초등부 4학년 결승. 1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선수들이 모두 자리를 마쳤습니다. 200m 남자 초등부 4학년 결승 출발합니다. 네, 자 우리 미래의 단거리 주역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역시 3, 4, 5, 6 레인 선수들이 앞서 달리고 있죠. 자, 3번 레인에 정윤준 선수가 치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배지황 선수까지 직선 주로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정유준, 배지황 그리고 김효준 선수까지 눈에 띕니다. 네, 끝까지 정유준 선수가 정유준 속도를 늦추지 정유준. 않고. 오히려 거리를 더 벌립니다. 정유준 네, 결국 1위로 꼴이 납니다. 배지황과 김효준 순으로 1, 2, 3위
고리를 마칩니다. 네. 아, 초등학교 네. 4학년 선수들이 사실 200m를 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네. 자, 물론 성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0m를 전력 질주하시는 능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4학년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200m를 저렇게 폭발적으로 질주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강선초의 정유준 선수 정말 끝까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줬습니다. 강선초 정유준 31초 39의 기록으로 선두, 서면초의 배지황이 31초 82의 기록으로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서면초 두 명의 선수들은 모두 순위권 안에 들었고 정유준 선수가 초반에 한번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 선두를 꽉 쥔 채 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경을 끼고 다부진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줬는데 아, 저렇게 달리는데 안경 안 떨어지는 게 더 신기한데. 네, 아마 뒤쪽에 안경을 보호할 수 있는 뭐 밴드 같은 게 착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정유준 선수가 끝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았고 오히려 간격을 조금씩 더 벌리면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유준 선수는 지구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출하면 아 정말 세레모니도 귀엽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400m나 800m로 종목을 전향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